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갈수록 점점은 이게 준비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있고 여기 공식 방송용 카메라는 이건가요? 하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세요. 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건강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리 많이 오셨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신 또 방송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소통도 하지만 주로는 부탁할 일이 오늘 많아서 이렇게 부탁드릴 게 좀 많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정권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집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1인 3각 경기처럼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원래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점차 이제 직접 민주주의 당원과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의견 개진도 하고 필요하면 행동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는데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가끔씩은 자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잘하자고 한 일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쌍둥이도 같지가 않습니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은 또 더 다르고 똑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그런데 남남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는 다른 점들을 찾으면 다 달라요. 싫은 점을 찾으면 다 싫어지죠. 그런데 또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좋은 점들을 봐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닮은 점들을 찾으면 닮은 건 너무 많죠. 다 대개는 다 눈이 두 개, 코 하나죠. 근데 두 개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는 두 개고 대개 두 발로 걷고 물론 뭐 네 발로 걷는 단계도 있긴 하지만 대개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같은 점들을 보면 동질 의식이 또 커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이익을 놓고 다투는 거죠.
특히 정치 집단들 사이에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 주체들이나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면 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기득권 이런 걸 지켜내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찾자는 그런 집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는 원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기회 이걸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를 놓고 과거에는 죽여가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방식을 통해서 죽이지는 말고 말로 하자.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이나 정치나 본질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집단들끼리는 단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사실은 소수의 그 기병대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광활한 영역의 다른 집단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집된 힘으로 돌파해서 깨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서도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이 전쟁을 치르거나 상대를 제압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력을 하는 게 제일 힘들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아주 값싸게 쉽게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허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게 정말로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상대 진영을 향해서 엄청난 물량의 예를 들면 공격을 퍼부어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상대를 결집시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그중에 간첩을 하나 씹어가지고 이쪽에가 지금 제가 너 흉보더라 이쪽에가 제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몇 번 해놓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그래? 감정이 나빠져서 똑같은 말도 좋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죠. 그러면 싸움이 내부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부의 이 갈등 균열은 사실 외부의 그 공격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게 균열 갈등이죠. 최근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한 진영의 중요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질 때 예를 들면 내부의 작은 차이들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손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달라도 수용하고 또 같은 점들을 보면서 더 벌어지지 않게 또 더 가까워지게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그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그런 마음들은 사실 밖을 향해야 된다. 제가 자주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와 우리와 차이만큼 크겠냐.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오기 전에 그 우원식 전 이제 원내대표님을 뵙고 왔는데 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 뭐 이런 운동을 본인이 하셨대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버스에서 내려와. 별로 운동이 효과가 없었군요. 근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버스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저도 사실 경험했던 일인데 이제 그 소위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저쪽은 엄청난 물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전투 경찰에 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과탄, 지랄탄, 그다음에 뭐 이런 몽둥이 뭐 이런 것들을 저들은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총 그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새총이 나타나는 순간에 바로 이제 폭도로 몰리는 거죠. 무력 강제 진압의 명분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벽돌을 깨서 던지는 보도블럭, 그러다 뭐 화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단계가 되면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걸 지켜보는 다수의 우리 대중 국민들은 점잖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럼 진압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명한 대중들이 소위 비폭력 투쟁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대열의 앞에서 보면 가끔씩 성질 못 이기 가지고 막 이 막고 있는 전투 경찰 버스를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고 막 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러니까 이제 상대가 이제 물대포를 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집회나 이런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그런 거 못하게 뜯어 말리는 게 선두 대열의 일이잖아요. 막 쫓아가서 막 어디 버스에 올라타려고 막 끌어내리고 버스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라 그러고 뭐 장미꽃도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시위대, 평화시위대 하고 이제 진압 경찰이 대치를 하면 거기다 사복 경찰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도발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지. 아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쪽에서 준비한 돌 몇 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지만 이제 상대가 바로 이제 반응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짜놨던 작전이니까. 그럼 또 화나죠. 그럼 이쪽이 이제 폭력적으로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난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TV 영상에는 그게 뭐가 나와요? 시위대들이 이제 먼저 도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찰이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점점 좀 고립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와 이런 운동을 했다. 한번 찾아봤어요?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와? 우리 우원식 의원님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매우 엄혹한 시기예요. 우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정권에 맞닥뜨렸죠.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알 겁니다. 이게 중원에 없던 새로운 초식을 쓰는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초식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나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영역에서 퇴보 또는 퇴행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아니면 국가의 미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고 이 방법이 더 좋아 저 방법이 좋아 이런 방식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공고히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유지 강화할까, 뭐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면 지금도 이러는데, 내년에 만약 상황이 입법부까지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퇴행의 속도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상상도 하기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실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분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말려야 되죠. 지금 얼마나, 나 저는 사실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죠. 근데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집안에.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원래 싸워야 될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도, 물론 뭐 공작도 하고 하겠지만 별로 하는 일 없이도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 온다. 좀 그런 거 하면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좀 말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아, 그리고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 네, 그럴게요. 네. 근데 정말로 길게 멀리 봐야 됩니다. 넓게. 저는 뭐 그런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감정풀이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국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또는 뭐 그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견뎌내는 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그 자제하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일하는 거죠. 버스에서 올라가서 확 그냥 멱살 정경을 잡고 한번 흔들어주고 싶지요. 네?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 감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같이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부터 할까요? 예,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원존에 와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랑 함께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을 지키는 힘도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총재가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그 어려울 때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앞에 계신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힘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강덕구원님이 안양? 예, 안양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예, 얼굴이 좀 예, 예. 편하게 생겼잖아요. 예. 만안구에서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아, 만안구 세 분, 상당히, 혹시 뭐 동원하신 건 아니죠? 아, 근데 저는 그냥 만안구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평민당부터 시작했습니다. 늘 김대중 정신, 늘 노무현 정신, 늘 우리 문재인 정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일 때 이재명의 정신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왔고요. 지금도 그 입장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어저께 9.2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밝아. 왜 밝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주니까.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야,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 아, 이 힘이 이재명을, 이 힘이 민주당을, 이 힘이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네, 다 아셨죠? 예. 예.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에, 누가 이렇게 광고 해달라고? 에, 당의 디지털 전략실에서 광고했는데요. 당 유튜브 델리민주 현재 구독자가 18만 4천 명인데 오늘 20만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구독 독려를 해달라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동시 접속자가 아직은 지금 8,700분. 근데 자 이 광고도 해야죠. 자.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알람 설정. 네. 델리민주도 해주세요. 이재명 TV도 해주고. 강덕구 TV도 있어요? 아, 강덕구 TV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강덕구 TV는 아래도 좋으니까요. 우리 네. 이재명 대표님,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델리민주지 구독. 화이팅! 네. 우리, 네, 강덕구 TV도 지금 좀 구독해가지고 우리 이거 실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시죠. 네. 아니 아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그 제가 오다가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쪽에서 그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그러죠. 좀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됐든 갈라치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네. 뭉쳐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그것이 우리 당의 네. 살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에 갔을 때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서초동에, 내가 오늘 광화문에 온 이유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왔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게 이재명 의원을, 이재명을 대표를,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상징하는 그런 워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 4년 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함께 지킵시다. 네. 그리고 함께 비를 맞읍시다. 아니 언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저는 예,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슨 명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이미 한번 부탁을 드렸고 저는 우리 그 지지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누굴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존재도 아니지만 또 한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일정한 지향을 두고 같이 가는 동지들인데 저는 아니라고 믿지만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으면 진짜 저 이재명 지지자가 저러나? 혹시 그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뜯어 말릴 뿐만 아니라 신고도 좀 해주고 그러는 게 어떨까? 네. 네. 그죠? 네. 진짜 우리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의 중심 주축 중에 한 분이신데 거기를 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이번에 뭐 그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도 저는 그런 생각하죠. 이게 저는 뭐 무효 기권 이렇게 하신 분들의 충정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누가 저보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밉냐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밉지 않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석열 그 정권 입장에서는 저를 제거하는 게 제일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쪽이 공격하는 건 또 일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다 투영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있는 사실이야 그냥. 그거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뭘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의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 내에서도 제가 당 지도부의 한 구성원이 한 사람으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수렴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면들, 제 부족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우통벗고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진 않았을 수 있다. 그 측면에서는 저의 부족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아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냐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저는 뭐 우리 대표님 말씀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지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노사모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아니면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전한 힘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지난번에 그 표결 있는 날 의총 때 제 소신을 발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짜고 미리 얘기한 거 아니냐, 미리 논의한 다음에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입장을 여태까지 소신 갖고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강 의원님 예, 1분만 좀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예, 의총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의총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이게 강제 당론이 아니더라도 권유 당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인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함께 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조직에서 토론을 감론을 거쳐서 합의된 부분은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여전한 제 의견입니다. 다 말씀하셨죠? 예. 여기까지. 네. 하여튼 뭐 예.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단합,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원래 가뭄이 들어도 왕이 기호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거 책임이죠. 풍찬 노숙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게 진짜 책임 아닙니까? 너 비 오고 오는 게 왜 내 탓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소통이 부족했던 거 맞아요. 뭐 그런 점들, 아무 잘못이 없어. 다 그쪽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제 메모 그만하시고 이제 네. 다른 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내년 총선 얘기하셨는데요. 내년 총선의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하루하루가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이 긴장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대표 입장에 생각해 주셨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표 입장을 좀 더 마음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과 구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자리에 우리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님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그리고 민주당이 좀 더 옳은 길을 그걸 통해서 다음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카메라 저기 아까 그거 안 찍었죠? 우리 저라고 이런 거 안 찍었죠? 잘 안 찍었어요. 아이 참. 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상황은 엄중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단순한 선거 또는 현재 하나의 그냥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거 좀 그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최기상 의원님?